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은 초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스팸 김치찜을 만들어 볼 거야. 와, 스팸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맛있지. 아빠, 빨리 해줘. 배고파. 먼저 스팸 20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다음 반으로 갈라줘. 아빠, 스팸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모서리를 양손으로 꾹 눌러서 비틀어주고 뒤집으면 쉽게 빠진단다. 꿀팁이다. 그리고 대파도 반으로 갈라서 잘게 썰어줘. 재료를 다 썰었으면 벌써 반은 완성했단다. 벌써? 김치찜이 이렇게 쉽다고? 냄비에 식용유 3스푼 넣고 묵은지 넓게 깔아준 다음 김치 국물 2스푼 넣고 스팸으로 덮어줘. 식용유를 넣는 이유가 있어? 식용유를 넣으면 짜고 강한 맛의 김치찜을 부드럽게 해준단다. 고춧가루 2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설탕 반스푼, 감칠맛을 위해 다시다 티스푼으로 반스푼 넣어줘. 다시다가 없으면 물 대신 멸치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된단다. 이제 끓이기만 하면 완성이야. 이게 다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다음엔 딸이 만든 김치찜 먹어볼까? 좋아, 내가 해줄게. 강불로 보글보글 끓으면 썰어뒀던 파를 넣고 약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더 졸여주면 된단다. 중간에 간을 보고 혹시나 김치가 많이 시면 설탕 반 스푼을 더 넣어줘. 아빠, 난 지금이 딱 좋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완성된 음식을 예쁜 접시에 담아내면 초간단 스팸 김치찜 완성이야. 딸 얼른 먹어봐. 어때? 따끈한 흰쌀밥에 김치 올려서 먹으니 너무 맛있다. 스팸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밥 두 공기는 먹겠는데? 가게 차려도 될 것 같아. 우리 내일은 뭐 먹어볼까?